안녕하세요. 건담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요괴워치 시리즈 메라메 라이온을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 오늘도 본 리뷰에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8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라메 라이온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불타는 갈기, 클리어 파츠로 아주 이쁘게 사출이 되어 있고요. 뭐 전체적인 조형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다른 요괴워치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곳곳에 많은 스티커가 사용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스티커의 접착면이 그리 썩 좋지는 않다는 점, 네, 이런 게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포즈가 기본적인 베이스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즈가 너무 좀 제한적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8점이라는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다음으로 제품 정보 보도록 하죠. 발매일은 2015년 7월 18일, 가격은 800엔. 특이사항으로서 불타는 갈기의 열혈 요괴, 메라메 라이온이 요괴워치 시리즈로 등장을 했습니다. 프라모델 오리지널 특수효과나 즐거운 개그용 실이 풍성하게 들어있다고 하고요. 효과 파츠를 달고 필살 기술의 이미지를 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타는 대사가 첨부된 전용 스탠드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캐릭터 메라메 라이온 잠시 보도록 하죠. 용맹족의 불꽃갈기를 가진 사자 요괴입니다. 다은 상대나 빙의한 상대를 쓸데없이 열혈로 만들어 놓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안타깝게도 인간의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요괴의 통역이 필요합니다. 말을 못할 뿐이지 인간의 말은 다 알아듣더라고요. 네, 이름의 유래는 일본의 의성어 메라메라, 이글이글과 라이온을 합친 말장난으로 탄생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요괴워치 메라메 라이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괴워치로 등장한 메라메 라이온, 네, 언제나 의욕이 넘치고 항상 불타오르고 있는 독특한 요괴 메라메 라이온이 이렇게 프라모델로 등장을 했습니다. 머리에는 이제 불꽃 갈기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외형을 취하고 있죠. 기본적인 포즈 자체는 약간 이제 권법가 같은 이런 포즈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상적인 불꽃 형태를 이 빨간색의 플라스틱과 더불어 이 클리어 파츠, 주황색의 클리어 파츠로서 이렇게 연출이 되어 있고요. 도복은 이제 검은 색깔의 의상에 이 황금색 문양은 스티커로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메라메 라이온이 이제 얼굴을 좀 잠깐 살펴보면은 이제 뭐 다른 이제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눈이나 코는 이제 스티커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마에 요 상처 같은 요 흔적도 스티커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눈썹 같은 경우에는 원래 주황색 통짜 파츠로 되어 있는데 요 가운데 부분은 또 스티커로서 이렇게 색깔 구별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입은 가동이 가능합니다. 예, 입은 요 턱 밑에 조인트를 이용해서 열어주면 이제 입을 이렇게 벌릴 수가 있는데 이빨이 통짜로 나오게 되면서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조금 아쉽네요. 부분 도색을 통해서 흰색으로 바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외관을 일단 쭉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제 몸통 쪽으로 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통 쪽으로 쭉 내려오면은 이제 오른손, 격투가 포즈라고 있는 게 손을 쫙 이렇게 펼치고 있는 요 손 같은 경우에는 요 뭐 팔 어깨 부분에서 이렇게 회전이 가능한 팔 관절을 가지고 있고요. 팔꿈치 부분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또 관절 포인트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씩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 줄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편손, 손바닥을 펴고 있는 요런 손바닥 요런 형태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별도로 들어있는 이 교체용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주먹을 달아줌으로써 이렇게 주먹진 손도 이렇게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손들을 사용해서 뭐 정권을 내지르는 포즈라든지 뭐 다른 여러 파이팅 포즈 같은 것들 뭐 여러 가지로 해줄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 다양하게 활용해줄 수 있는 이러한 손 파츠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손 같은 경우에도 뭐 어깨 부분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 손도 약간의 방향 전환이 가능하지만 팔꿈치는 통짜로 되어 있는 형태로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팔등의 이 문양도 스티커로 처리가 되어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하반신으로 내려가면은 하반신은 고정형입니다. 네, 다리가 아예 고정이 되어 있어서 따로 움직이거나 할 수는 없고요. 요 다리, 요 바지 부분과 이제 발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이 부분은 또 스티커로 이렇게 물결 모양 이렇게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메라메 라이온의 모습이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자, 이어서 바로 살펴볼 건 이제 이 바닥에 있는 스탠드인데요. 자, 그럼 일단 스탠드만 따로 먼저 보도록 하죠. 이것도 미리 필요 없는 거는 좀 제거를 하고, 주황색에 아까 메라메라 윤의 불꽃과 마찬가지로 주황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클리어로 되어 있는 스탠드입니다. 뭐 외관은 이제 불꽃이 타오르는 이런 형상을 기반으로 완성 제작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돌기 형태가 있고, 이 돌기를 이 메라메라 이온의 발바닥 요 홈에 맞춰서 끼워주는 것으로 이렇게 스탠드에 고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올려놓은 형태의 발바닥에 고정 기믹이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튼튼하게 올려둘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별도의 부속 파츠들도 부속이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클리어 파츠를 사용한 이러한 불꽃 형태의 파츠가 있습니다. 요 파츠는 어디에 쓰이느냐? 이 메라메라 이온의 주먹, 요 팔 안쪽에 요 파츠를 먼저 꼽아줌으로써 일종의 필살기 같이 연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펀치를 내지르면서 이렇게 불꽃이 일렁이는 이러한 연출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별도의 이펙트 파츠가 부속이 되어 있고요. 또 다른 파츠로서 자, 불꽃 눈썹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잘 와닿지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한번 이 메라메라 이온에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죠. 마찬가지 눈썹 부분 파츠를 제거를 해주고 여기에 바꿔주면은 눈에서부터 이렇게 불타오르는 눈썹을 지닌 이렇게 메라메라 이온의 형상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요거 외에도 동봉되어 있는 스티커를 통해서 뭐 다양한 현출을 내줄 수 있습니다. 이 하단부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메라메라 이온의 이 뚜렷한 눈동자가 있는 것이 아닌 눈동자가 없는 눈이 뒤집힌 그러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 있고요. 뭐 전에 나왔던 시리즈인 뭐 벽 요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요괴워치들 요괴들에게 때렸을 때 맞은 효과를 연출할 수 있는 각종 여러 스티커 뭐 화났을 때 하는 요 빠직하는 요런 거라든지 뭐 각종 요러한 연출할 수 있는 스티커들이 별도로 부속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각각 붙여서 연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런 식으로 이제 각종 스티커를 통해서 마음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사용하지 않는 이런 각종 이펙트 파츠는 이 스탠드를 통해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해당 파츠들을 모두 다 제거를 먼저 해 보도록 하고요. 참고로 스탠드 뒤편에도 이렇게 일본어로 써 있는 이런 불꽃 파츠가 부속이 되어 있는데 이 파츠 뒷면을 이용을 해서 이 남아에 있는 파츠들을 또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먹선도 미리 좀 바꿔 보도록 하죠. 기본 형태로 다시 원상 복구를 시킨 다음에 요 뒤편에 있는 구멍에 맞춰서 각각 요 남아있는 파츠들을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먹과 요 불꽃 눈썹을 요 뒤편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킬 수가 있고요. 요 주먹 이펙트 파츠 같은 경우에 스탠드 앞쪽 부분에 별도의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끼워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치 한 세트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스탠드에 수납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믹이 존재합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화려한 불꽃 파츠를 이제 클리어 파츠로 나오게 하면서 상당히 인상적인 조형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얼굴 표정 변화가 얼굴 파츠 교환 형식이 아닌 스티커 교체식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얼굴 표정을 바꾸기가 조금 번거롭고 까다롭다라는 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기본적인 포즈가 보시다시피 하반신은 고정이고 이 몸통도 솔직히 뭐 고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허리가 뭐 움직인다고는 하지만 회전이 된다고는 하지만 뭐 실제 액션 포즈를 취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을 받기는 좀 어렵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제 이 권법가 다운 이러한 포즈를 기반으로 취할 수 있는 포즈는 제한이 큽니다. 따른 뭐 여러 가지 포즈를 취하는 데 있어서 좀 제약이 많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적인 요괴 메라메 라이온이었습니다. 요괴워치 특유의 귀여움에서도 이 캐릭터들의 특성이 잘 살아있는 조형이었는데요. 의상이나 얼굴 등 스티커가 사용이 되었지만 다른 제품들에 비하면 스티커의 사용량은 좀 많이 줄어든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스티커의 품질이 썩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부착시에 좀 많은 신경을 써줘야 되는 편이고요. 메라메 라이온의 갈기나 스탠드는 클리어 파츠로 구현을 해줘서 좀 더 화려한 이미지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 복장부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트가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포즈도 이 격투에 어울리는
이러한 포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기본 포즈만 취해놔도 의외로 좀 폼이 나는 이러한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포즈를 취하기에는 다리나 다른 가동률이 부족한 느낌이라서 여러가지 포즈를 취하고자 한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아쉬움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메라메 라이온의 특성이 잘 살아있는 그러한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주에도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건담홀릭 채널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